오이, 양념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양념과 실고추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오이를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이의 길이는 5cm 정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길이를 맞춘 다음에 오이는 껍질 쪽을 돌려깎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두께는 0.3cm 정도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돌려 깎아 주시고요. 돌려 깎은 오이를 채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오이는 채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오이를 먼저 절여 주시고요. 자, 고명에 사용될 석이버섯은 물에 담궈서 불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담가서 불도록 해놓고요. 자, 표고버섯은 기둥을 이렇게 깨끗하게 떼어내고, 우리가 고명의 두께가 0.3mm이기 때문에 이 불린 표고가 좀 두께감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홀을 한번 떠주셔서 얇게 홀을 한번 떠서 곱게 썰어주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고기를 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먼저 편으로 0.3mm 정도를 맞춰서 채를 썰어주시고요. 썰겠습니다. 이렇게. 자,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표고를 먼저 양념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표고를 묻혀주고요. 지급된 파마늘을 곱게 다져서 고기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와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 살짝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한 고기를 넣어서 묻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해서 고기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고명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석이버섯이 잘 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들투들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석이버섯은 그래서 돌기를 좀 떼내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빌려주시면 여기 아주 그 석이버섯에 있는 새카만 이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낼 수 있으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비벼서 석이버섯을 준비를 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석이버섯이 물기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 없이 잘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얘를 석이버섯을 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말아줘서 곱게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수분 없이 물기를 잘 닦아줘야 채 썰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채를 썰어서 소금 살짝과 참기름으로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석이버섯과 함께 올릴 실고추는 지급된 실고추가 크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얘는
2cm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이버섯은 살짝 볶아서 쓸 거고요. 실고추까지 고명이 짠 재단을 붙여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준비된 재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준비됐고, 표고버섯 준비가 됐고, 오이는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오이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이의 물기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깨끗한 재료 먼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오이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고요. 오이를 살짝 볶아주셔서 접시에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셔야 됩니다. 오이는 펼쳐서 식혀주셔야 녹색 오이 색깔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양념한 표고버섯을 볶아주겠습니다. 마지막에 양념한 고기들을 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참기름으로 무친 석이버섯 살짝 한쪽에 살짝 볶아서 고명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이버섯까지 볶아주시고요. 이제 국수를 표면을 삶을 물을 올리겠습니다. 자, 소면을 삶을 때는 물을 올리고 냄비 옆에다가 물을 한 컵의 물을 준비를 하고 소면을 삶겠습니다. 국수를 삶기 위해서 올렸던 물이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수를 먼저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소면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한번 저어주시고요. 국수가 이 국물, 이 물이 아주 여기 냄비를 차고 넘칠 정도로 끓을 수 있게 이렇게 끓어오르면 한 컵의 물을 준비했던 물을 중간에 반 컵 정도만 이렇게 한번 부어주시고요. 또 한번 더 가열차게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반 컵을 마자 찬물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이 국수가 이렇게 끓어오를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소면은 있습니다. 세 번째 끓어올랐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이제 국수를 헹궈주셔야 찬물에 헹궈서 삶아진 국수를 찬물에 이렇게 헹궈서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짜주신 다음에 국수 밑간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국수에다가 밑간을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으로 국수를 먼저 밑간을 해서 국수를 묻혀주시겠습니다. 국수를 묻혀주시고요. 자, 국수의 밑간이 됐으면 준비한 고명이 있죠. 자, 고기 양념해서 볶은 거, 오이 볶은 거, 표고버섯 볶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묻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묻혀진 비빔국수를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그릇에다가 채소와 면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담아주시고요. 이제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
길이는 4cm 정도 잘라주시고요. 폭은 0.2mm 정도. 달걀 지단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완성 접시에다가 잘 비벼진 국수를 담으시고 지단을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지단을 먼저 조명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고명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서기버섯과 실고추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